인생의 황혼에서 또 다른 나를 찾는 곳 시니어 모델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모델스쿨 아나운서 오기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모델스쿨 교장 디자이너 유정입니다. 네, 살다 보면요. 네. 우리 인생이 항상 처음이란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첫 사랑, 첫 직장, 첫 월급,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첫 방송. 교장 선생님께서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처음 있으신가요? 처음이요? 아, 뭐 혼난 거? 근데 이제 처음에 어떤 그런 기억이 되게 중요한 것만큼 처음처럼 그런 자세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서 항상 처음의 자세를 잘 유지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참 처음 하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설레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아직 해보지 않은 것들이라서 두려운 마음도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초심 언제나 기억하면서 열심히 발전하고 계신 두 분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이제 딱 뵈니까요. 이제 좀 모델티 난다 하는 느낌 저는 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두 분? 그 스타일이 좀 달라지셨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여기를 나오시게 되면은 네. 매주 이렇게 변화가 정말 빠르게 아주 진전해 나가시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네. 네. 집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있으셨나요? 뭐 처음에는 좀 관심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뭐 저희 딸들도 그렇고 제가 딸만 셋이에요. 네. 뭐 피부에 좋은 것도 좀 갖다 주고. 아. 피부에? 예, 뭐 팩스 좀 갖다 주고. 그런데 피부가 좀 맑아지셨어요. 예, 예. 네. 뭐, 하여튼 뭐, 이 바르는 걸 많이 갖다 줍니다. 팩도 자전의 핀이고요. 아유, 예.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예. 나중에 유명해지시더라도 처음에 오신 그 기억 가지시고, 네. 처음처럼 네.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시길 네. 바라겠어요. 네. 네. 강신성님 뭐 좀 달라진 거 느껴지세요? 당연히 있죠. 일단은, 제가 그 항상 그 뭐 걸을 때 뭐 자연스럽지 못한 불편함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말씀드렸지만 구두 뒷굽이 양쪽이 닳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워킹을 이제 배우면서 그 자세가 좀 편해지면서 그 다음에 좀 자신감이 있는 그런 그 워킹이 좀 되는 것 같고 구두 뒷굽이 좀 이제 뒷굽의 가운데가 닳는 그런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딸이 둘인데 또 딸들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숙제 같은 것도 우리 큰딸이 직접 찍어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화목한 원래 화목했지만은 그래요. 더욱더 화목한데 좀 일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덕분에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들으니까요. 저희도 함께 덩달아 기뻐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중년의 나이에 내가 처음 뭘 시작하겠어? 아, 이 나이에 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시니어 모델스쿨과 함께 또 처음 그 출발을 함께 하시고 또 두 분이 발전되는 모습까지 함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보람이죠, 선생님. 그렇죠. 자, 그만큼 네. 오늘도 첫 수업 소개해 주시죠. 아, 지난주에 의해서 또 그 세심한 배려와 또 겸손한 자세로 네. 우리 학생분들 한 분 한 분 코칭을 열심히 가르쳐 주셨던 박기량 선생님 이번 주 다시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박기량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은 더 멋진 패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박기량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처음이라는 단어 이야기로 수업문을 열었거든요. 네. 혹시 박기량 선생님에게 가장 뭐 기억에 남는 처음, 아니면 최악의 처음 경험이 있으시다면 좀 들려주세요. 저는 그 제 나이에 비해서 상당한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자서전을 쓰게 되면 두 권이 넘어갈 정도로 많은 경험들을 좀 하고 있고 지금도 새로운 도전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죠. 네. 저는 그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흑수저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와이프 만난 지가 지금 27년 차입니다. 네. 27년 차 우리 연애를 한 게 이제 10년 차였고 아버지 이제 사업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되셨을 때 저희가 자수성가로 해서 제 집을 마련을 하고 거기에 부모님 모시고 같이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저는 그 경매를 좀 하기 시작했죠. 집 경매. 그래서 집 경매를 그때 낙찰률이 상당히 이제 60%의 낙찰을 받고 그게 첫 굉장히 그 좋은 경험이었죠. 굉장히 저한테 희열이었죠. 그걸 계기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열심히 부동산 쪽도 열심히 하고 있고 투자도 네. 박기량 선생님의 가장 큰 첫 경매 네.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네. 자, 모든 장상 누구보다 도전을 앞서 나가시는 우리 박기량 선생님, 오늘은 또 어떤 수업 준비해 주셨나요? 지난 그 방송 예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방송은 악세사리, 마찬가지로 악세사리를 이용한 방송 그 수업이에요. 네. 준비를 좀 해오시라고 했는데 모자와 네, 선글라스를 준비를 해오셨죠. 네. 네. 지금 제 앞에 이렇게 반짝반짝 네. 보입니다. 그래서 첫 수업은 모자를 좀 이용한 그 워킹 수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참 모자나 선글라스는 시니어 부분들한테 참 필요한 액세서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머리숱이 좀 많이 빠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자들을 또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력도 또 햇빛에 자외선 많이 노출되는 걸 이제 보완을 해줘야 될 나이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선글라스 착용법 이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좀 공부하셔가지고 일상에도 좀 이렇게 반영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지 않을까요? 네. 실제 시니어 모델분들이 서게 되는 많은 쇼에서도 모자 이런 액세서리들 활용이 되는 편이죠. 네, 굉장히 많이 필수적인 그럼요. 네. 네. 모자도 쓰시고 안 쓰시고 차이도 많이 있어요. 그래요. 네, 숱이 없으신 분들도 모자 쓰고 나오셔야지. 네, 네. 자, 그렇다 오늘 두 분 더욱더 열심히 수업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 모자나 그 선글라스는 그렇게 스킬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만큼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만 잘 살려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모자 한번 좀 볼까요? 네, 하나만 해볼게요. 먼저 이제 하나만 쓰시고. 보통은 이 볼캡이라고 부르는데 볼캡이 있고 스냅백이 있어요. 네. 보통 우리 그 선생님처럼 이런 캐주얼 스타일에는 또는 얼굴 형태가 그 약간 사각 형태. 네. 약간 얼굴이 좀 살이 있고 크신 분들은 볼캡보다는 네. 스냅백이 잘 어울리시죠. 그래서 패션쇼에서도 저희가 이 모자를 아무나 막 이렇게 순서대로 씌우는 게 아니고 그 스타일의 얼굴 형태에 맞게끔 되게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볼캡은 우리 강 선생님처럼 이렇게 계란형 스타일, 네. 마침 딱 사각 형태는 아니시지만 네, 딱 맞으신데 오늘 그 모자는 볼캡으로만 준비를 했어요. 네. 보통은 우리가 평소에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쓰죠. 그냥 평소 쓸 때 자연스럽게 쓰잖아요. 네. 네, 그 패션쇼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예. 뒤에 모자를 잡고 앞부분을 잡고 이렇게 쓰는 거죠. 아. 더 예쁘게 나오죠. 스타일이.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쓰는 거랑 뒤에 뒷부분을 잡고 이렇게 그렇네요. 해서 딱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예. 네, 이렇게 탑 포즈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저 들고 가서 들고 가는데 보통 뭐 모자를 이렇게 보이면서 가는 거는 굉장히 촌스러워요. 네. 자연스럽게 걸어가서 쓸 때 카메라 보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고 나서 쓰잖아요. 썼잖아요. 그리고 모자를 한번 잡아줘요. 그리고 이제 그대로 이제 백턴해서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쓰고 나가셔서 네. 이렇게 잡고 모자를 벗고 예, 이렇게 걸어 나와도 돼요. 이건 그렇게 중요한 뭐 키 포인트가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예, 그냥 자연스러우면 돼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바로 실전 네. 수업. 그냥 이렇게 잡고 예. 예, 이렇게 쓰세요. 예쁘게 이렇게.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뒤에부터. 네, 뒤에부터. 예, 그렇게 네. 쓰세요. 이 매무새를 할 때 이렇게 만지지 마시고 한 번에 깔끔하게 딱 써요. 한 번에. 네. 자, 해보세요. 이 자리에서. 네. 이 모양, 이 팔의 모양과 팔도 모양이 중요해요. 네. 이 팔의 모양, 각도 다 중요해요.
네. 그렇게 해서 또 나머지는 그 포즈는 다 똑같아요. 네. 모자는. 예. 그 들고 가셔서 가시면서 탑 포즈에서 이게 쓰시고. 예. 그다음 이제 모자 한번 이렇게 만져주시고 살짝 이렇게 만져주시고 걸어 나오실게요. 근데 무대 위에서 모자를 쓰는 연출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대 뒤에서 이미 착용을 하고 나갈 때도 있지만 무대 위에서 런웨이에서 모자를 이렇게 쓰는 네. 그 형태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아까 얘기해 주셨던 뒤에서부터 눌러서 저는, 이렇게 써주는 게 맞다 이 얘기하시는 거 네, 맞아요.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냅백이 많이 올리는데 타포즈님이 한 상태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타포즈 하면서 동시에 쓰는 겁니까? 타포즈를 할 때 네. 근데 3초를 속으로 네. 이제 생각하기 네. 전에 마음속으로 네. 생각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써서 3초를 생각하는 거죠. 탑포즈 직전에 하면서 3초요. 쓰고 탑포즈 네. 3초가 가는. 네. 예. 보통은 이제 가끔은 그 모델들이 저는 모자가 잘 안 어울립니다. 또는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만졌던 친구들은 보통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고 나와서 어깨에 걸치기도 해요. 네. 그래서 헤어가 망가진다 하든지 아니면 모자가 잘 안 어울린다 하는데 모자를 그냥 안 어울리면서 괜히 씌울 필요는 없거든요. 쓸 필요는 없거든요. 저도 잘 안 네. 어울릴 텐데. 네, 그러면 그냥 모자를 이렇게 어깨에다가 탁 걸쳐도 돼요. 그럼 잘 어울리는데요? 네. 그거는 이거는 정석은 없어요. 정석은. 네. 근데 방향은 항상 정면으로 향해야죠. 정면으로. 그러면 여러 가지를 한번 다 해볼까 봐요, 선생님. 네, 한번 그냥 걸쳐보세요. 툭 걸쳐보세요. 아니 이렇게 예. 들고 가셔서 편하게 이제 놓고 들고 네. 가세요. 시원하게 워킹 해보세요. 와. 오. 그리고 백턴. 네 맞아요. 그리고 걸어오세요 이렇게. 네. 다시 돌아서 T턴으로 돌아서 다시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보세요 이제. 그게 더 멋있을 것 같아요. 한 손으로 말고요. 이렇게. 두 손으로. 예. 두 손으로. 다시 한번 갔다 올게요. 예.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좀 타이밍이 늦었죠? 서는 동시에 올리시면 낫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돌아서, 돌아서, 돌아서. 네, 돌아서. 자, 도는 동시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가죠? 여기서 돌 때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아~ 돌 때. 네. 네. 해보세요. 네. 아, 돌 때 쓸 때. 네. 돌 때. 돌 때 미리 쓰면서 딱 서는 거죠. 네. 네. 돌 때.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런웨이가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네. 짧은 시간 안에. 네.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이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아. 그래서 이게 뭔가가 툭툭 끊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짧았다, 조금 느려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연결을 자연스럽게 시켜야 된다는 거죠. 턴을 네. 하면서 모자를 써주고 네. 딱 이렇게 탑포즈를 취하는 순간 네. 모자가 어깨에 올라가 있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연결성이 되게 그게 리듬이거든요. 리듬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탑포즈에 가서 서 있으면서 쓰는 게 아니고요. 탑 포즈 가까이 가면 자연스럽게 올려보세요. 이렇게. 너무 그 5대5 포즈를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 이건 캐주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툭 해도 돼요. 아까는 좀 약간 건들건들하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건들건들하게. 네. 이 모자가 지금 되게 화려하잖아요. 이거 박기랑 선생님 만드신 거 아니에요? 네. 맞죠? 네, 네. 네. 그러니까 화려하니까. 좌측으로 주로 한번 그냥 건들건들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화려한 거에 맞춰가지고 네. 네,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네. 표현해보세요. 지금 타이밍이 보시면 탑 포즈에 가서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요. 탑 포즈에 다가오면 이렇게 딱 올리시죠. 아. 자연스럽게. 턴 이게 약간 그 이 위치도 이 발의 위치도 좀 바꿔가면서 그리고 그 T턴도 해보셨잖아요. 그것도 스킬도 좀 자유자재로 해보시죠. 지금까지 배운 대로. 예. 네. 가시면서 올리는 거예요. 딱 서서.
올리지는 게 아니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오. 맞아요. 네, 리듬감. 음악이 없지만. 네. 어, 저 잘. 다시 한번 그 제가 짚어드리면 돌아오실 때 여기 어깨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네. 돌아오실 때 마찬가지예요. 여기 바로 내려요, 그냥. 아, 바로 내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아, 잘하셨어요. 의상에 또 흰색 모자가 어울리셔서 네. 지금 모자는 그 상당히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다시 한번 벗었다가 벗을 때도 이렇게 해서 벗어야 되는데. 벗을 때는 그냥 한 손으로 아, 벗으세요. 아, 네. 쓸 때만 이렇게 네. 그리고 벗을 때는 이렇게 쓰시고 자, 해 보세요. 쓰시면서 살짝 모자를 살짝 이렇게 만져줘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네. 딱 만져줘도 돼요. 이 자연스럽게 해주면 돼요. 모든 이게 그 저희 정장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이런 그 이런 미가 굉장히 모자를 더 표현할 수가 있죠. 정장은 네. 딱딱 떨어져서 그 규칙이 있겠지만 이런 모자라든가 이런 액세서리를 이용하는 쇼는 캐주얼하게 자기만의 어떤 걸음걸이도 네. 그럼요. 네. 자기만의 어떤 연출 연출이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자도 쓰시는 순간에 뭔가가 좀 더 멋있게 만져주고 싶은 부분을 좀 만져주면서 모양을 잡으셔도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좀 가미를 하자면 걸을 때 우리가 정석으로 걸었잖아요. 네. 이렇게 정석으로 걷는 것도 좋지만 조금은 요즘에는 자유분방하게 어깨를 이렇게 흔들어요. 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딱 걸으면 돼요. 그게 뭐.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어깨를 흔들흔들하게 해서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서는 자세도 꼭 굳이 탑 포즈 이렇게 잡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되게 거만하게. 네, 내가 거만하게. 제일 멋있다 이런 말로. 의상과 액세서리에 따라 모든 게 워킹이 다 달라져요. 잘하실 것 같아요. 강시정 씨가 네. 거만한 포즈.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 건들건들하게. 건들건들. 안 하시는 네. 것 같은데? 모범생. 모범생이신데. 네. 몇 번 더 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때 우리 첫 수업 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업에는 이 그 스트레칭을 못 했어요. 그 스트레칭 중에서 항상 유가 있었잖아요. 네. 유자를 네. 만들고 이 마름모를 만들고 팔자를 만들잖아요. 이게 중요하고 이때 써먹는 거거든요. 이 팔자를 해보세요. 첫 시간 굉장히 잘하셨는데. 요거는 잘하는데. 네, 그럼 네 좀, 그렇게 유연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오케이를, 유연성 있게. 팔자를 그려보세요. 팔자. 오케이. 맞아요. 자, 걸어가세요. 팔자 그리면서 걸어가세요. 저번 시간에 노충량 선생님 수업 시간에 고개를 왔다 갔다 흔들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그만큼 머리, 어깨, 허리, 다리를 자연스럽게 다 움직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너네에서 머리를 막 흔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처럼 그걸 다 활용을 하세요. 자연스럽게 온몸을. 어려운 거지만. 그래서 의상과 액세서리와 그 따라서 이 워킹도 다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캐주얼을 입었는데 그냥 정장 핏으로 걸으면 굉장히 어색하겠죠. 지금은 네, 굉장히 그냥 편하게 평소에 걷듯이 한번 더 시원하게 걸어볼게요. 네. 건들건들.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네. 오케이. 좀 좋아요. 네, 좋습니다. 오! 네. 훨씬 나아졌어요. 키톤까지. 잘하셨어요. 지금 그 이 응용을 하시고 또 습득을 하시는 속도가 다른 그 비기너 모델들 모델분들보다는 상당히 빨라요. 그럼요. 네, 너무 굉장히 이렇게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좋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어서
네. 선글라스 많이 쓰고 다니시잖아요. 네. 네. 선글라스를 평소에 어떻게 쓰시고 걸어가시면서 어떻게 벗었는지 좀 한번 해보실래요? 네.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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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나오셔서 준비를 해오셨죠. 아, 평소에 어떻게 선글라스를. 네, 그 스타일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꼈다, 벗었다, 다루시는지. 네. 자, 패션쇼라고 생각하고. 본인 스타일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냥 걸으라고요? 예, 그냥 걸어서 워킹하시고? 탑 포즈에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어떻게 뭐 이 선글라스를 강조로 할 것인지. 아, 선글라스를 강조로 예. 생각보다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항상 그 이 손 모양이 올라갈 때나 이 강조로 하는 게 선글라스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딱 짚어줘야 돼요. 근데 이걸 짚을 때 평소에 이 연습을 해야 되겠죠. 우리 패션쇼 그렇죠. 기존에.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약간 버벅거리셨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노출이 이제 좀 마이너스겠죠. 예, 지금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제 벗고 카메라 보는 것까지 하든지 아니면 머리 위에 이렇게 쓰든지 쓰고 가서 살짝 내려주고 써보든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해보실래요? 네. 이 선글라스의 연출은 이건 정석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본인들한테 스타일을 네, 편하신 맞춰보는 대로? 거거든요. 예. 네. 네, 해보세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흥미 지금 없을 정도로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선글라스를 손에 쥐고 가서 써볼게요. 쓰실 때는 자, 한 손으로 쓰는 것보다 네. 두 손으로 써야 정확하게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너무 이제 급하게 하시면 좀 촌스럽고요. 예, 세련되게. 자,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모자하고 달리 걸어가면서 쓰는 게 아니고요. 자세를 잡고 자 들고 하셨잖아요. 자세 잡고 올리세요. 지금은 자세 잡고. 네. 자, 그렇게 해보세요. 자 지금도 좀 빨랐죠, 약간. 한 템포를 좀 줄여서, 좀 늦춰서 해보세요. 지금도 가자마자 올리셨는데, 좀 쉬었어요. 네, 그 좀 살짝, 0.5초 정도 살짝 쉬어보세요. 오~ 타이밍이 좋았어요. 이게 훨씬 낫죠? 네. 네. 오, 멋있었어요.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나오시죠. 수고 한번 하고 네. 그다음에 이건 약간 또 머리 올리는 것까지 해보실래요? 아 지금은 이제 수고 한번 들고 가시는 거니까. 아 지금 들고 가는 거. 네. 아 써보세요. 처음에 그러면 써보시고 좀 해보세요. 수고 한번 하고 들고 한번 하고. 네. 출발. 자, 지금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선글라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상체 움직임이 너무 많아요. 예. 이거를 예. 예 그리고 포인트고. 마찬가지로 항상 탑 포즈 가면 깔끔하게 서줘야 돼요. 깨끗하게 서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우리 그 카메라가 네. 어느 쪽을 이렇게 비춰야 될지 놓쳐버려요. 그러면 천천히 이 선글라스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한번 가보세요. 와우. 오. 금세 달라지셨는데요? 네. 탑 포즈에서 조금만 더 깔끔하게 서세요. 지금 사선 포즈로 가볼게요. 이제 사선 포즈. 좌우로 하지 마시고요. 사선 포즈는 먼저 두시 한시 잡고 상체로 돌릴 때 뭐 이 선글라스를 딱 잡아보세요. 네. 네. 그리고 딱 벗고
백턴으로 돌아와 봤어요. 예. 네. 지금 먼저 오른발. 아, 네. 내가 어느 지점에 가서 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네. 가야 돼요. 네. 왔어요. 타이밍이 늦은 것 같은 거네요, 제가. 딱 깔끔하게 서요, 이렇게. 네. 이렇게요. 네. 속도를 네. 못 늦췄어요, 보니까. 네. 네. 잘 생각하세요. 어느 네. 포인트에서 내가 2시, 1시 방향, 사선 포즈. 조금 괜찮아졌는데 조금만 보완하면 너무 이제 그 좀 완벽하게 잘 될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이제 깔끔하게 할게요. 표정은 상당히 200점 같아요. 200점. 지금 이렇게 처음 하는 이런 동작들이다 보니까 한 가지를 신경 쓰면 한 가지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워킹을 하면서 신경 써야 될 곳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이제 그 이 스텝의 사선 포즈의 타이밍을 놓치셨어요. 맞죠? 아. 그래서 기본적인 이 자세부터 해서 코하고 항상 이야기하던 이 기본 자세부터 또 가서 어느 포인트에서 내가 서야 되겠다. 미리 그 속도를 줄이면서 보고 고개를 바닥으로 보지 않고 카메라를 보는 거 그렇게 깔끔하게 해서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건데 지금은 이제 예, 착용하지 마시고 걸어가서 이제 탑 포즈에서 티턴까지 한번 해볼게요. 쓰시고 예, 해볼게요. 쓰실 때 이 몸은 이게 그 길었어요. 몸을 깔끔하게 딱 쓰고 딱 내려줘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천천히 올라가면 손으로 다 집중이 돼요. 아, 네네. 딱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네. 시작. 아. 손으로, 오른손으로 안경 한번 만져주시고요. 티톤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떠셨어요? 어떠셨나요? 예. 조금 부족하시지만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다른 그 모델 분들보다는 굉장히 멋있는 이런 연출을 잘 하실 것 같아요. 와. 네, 얼굴 형태도 굉장히 선글라스랑 또 잘 어울리시고 두 분 다. 네, 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끝으로 두 분 그리고 또 TV를 보고 많은 또 지원자분들께 이것만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세요. 패션쇼의 모델은 이 그 피지컬이라든지 또 외모에서 이렇게 풍겨 나오는 럭셔리한 이미지보다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해요. 네. 마음이라는 게 정말 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서로 정적인 교류 그 부분이 살아가면서 우리 패션쇼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인간관계도 우리 패션 디자이너나 연출자나 모델분들 또는 모델끼리 서로가 그런 교류가 많으실 텐데 저는 정말 이 선한 분들 많이 이렇게 배출될 수 있는 우리 모델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그 착한 마음을 많이 좀 가져주시면 네. 많은 분들이 이미 그분 판단은 표현하지 않더라도 잘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어서 자주 셀렉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건 스킬이 좋아서 셀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네. 하여튼 제 이 소감은 그렇습니다. 제 말씀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4주 동안 정말 꽉 찬 알찬 수업 꾸며주셨거든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지금 박기랑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기성 모델들과는 달리 시니어 모델들에게는
겉으로 보여지는 잘 표현하는 워킹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그 인생의 연륜에서 나오신 그 겸허한 자세 그리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아우라 그런 내공이 좀 더 뿜뿜 뿜어져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렇다 네. 보면 시니어 모델 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너무나 엣지 있는 수업을 해주셔서 선글라스 하나 착용하는 방법 또 가방 하나 드는 방법이 남다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토대로 또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수업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네. 박혜련 선생님 4주간 네. 정말 알찬 수업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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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선배 모델과의 만남 함께 하시죠. 시니어 모델 스쿨 이규 씨. 오늘은 또 어떤 분이 나와주셨나요? 오늘은요. 네. 시니어 모델들 하면 다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나이에 걸맞게 아주 연륜에 묻어나오는 그 온유함이 물씬 풍기시는 박설아 모델 모셔봤습니다. 네, 온유함이 물씬 풍기는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아, 네. 저는 신예 모델 6년 차인 박설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그 온유함이 느껴진다. 교장선생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뭔지 알 것 같아요. 뭔가 품이 있고 고상한 그 아름다움이 이렇게 뿜뿜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데요. 품위를 품위 빠지시면은 상대를 안 해주십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좀 시니어 모델 분들 이렇게 뵐 때마다 좀 나이 가늠이 안 돼요, 선생님. 그렇죠. 사실 우리 박설아님도 제가 방송 전에 듣고 나서 알고 있지 않으면 아마 많은 분들 좀 설마 네, 직접 나이를 좀 밝혀주시죠. 아, 제가 나이 67세입니다. 6학년 7반. 네. 아니 도대체 이 정도면은 사실 타고난 거지. 나랑은 다른 이야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떠세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좀 타고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계신지. 첫째는 타고난 부분이 있죠, 있긴. 예, 거기다가 플러스 무둔한 저의 노력. 예, 그거에 빠질 수가 없죠. 네. 예. 근데 그 노력은 제가 이런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식단 관리도 하고 식단 관리 네 식단 관리도 하고 또 요가로 한 7, 8년 따듬어온 그런 유연성이 있는 몸매 예 네, 거기다가 이제 뭐 또 제가 이 신예 모델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네. 워킹도 굉장히 열심히 예, 하고 충분히 있고 운동이 되죠 네네 네, 네. 운동이 많이 돼요 예. 그렇게 저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부단한 관리네요. 네. 그렇죠. 선생님께서 네. 보시는 주변의 많은 분들께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시니어 모델분들은 뭐 대다수 대부분 그 관리들을 열심히 하시죠. 하지만 네. 또 관리도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박설아 씨 같은 경우에는 관리 또한 되게 품격 있게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더 젊음을 유지를 잘 시키시는 게 아닌가. 그 품격이라는 거는 마음가짐에서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여유롭게 또 항상 상대방하고 나를 비교하지 않고 그렇죠. 나 자신의 어떤 중심을 잘 지켜나가시는 당신의 어떤 인격체가 굉장히 훌륭하시다고 평가가 주변에서 많이 이제 동료분들이 얘기를 해주시죠. 아니, 우리 네,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정말 어떤 분인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근데 사실 시니어 모델을 하시기 전에 원래 본업은 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치셨다고요. 네. 예. 제가 좀 매사에
도전하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한 편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 꾸준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제가 석박사를 좀 늦게 땄어요. 아, 그러세요? 주부 생활을 하면서 공부와 양립을 해가지고 석사 박사를 따고 제가 학위를 받는 순간부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었어요. 네네. 네. 그러다가 어떤 거 제 생애 터닝 포인트가 생겨가지고 이 모델 세계에 입문을 하게 됐죠. 어떤 계기였는지 그 부분이 가장 저는 또 궁금하거든요. 아 그러시죠. 좀 얘기하면 들어서는 아픈 얘기이기도 한데 제가 몇 년 전에 남편이 좀 크게 아팠어요. 예, 그래서 투병을 한 3년 하다가 네. 돌아가셨어요. 예, 이제 그때 제가 많은 상실감을 가지고 지낼 때 친구가 저한테 기사를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네. 예, 서울에 이런 아카데미가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제가 눈이 번쩍 떠였어요. 제가 또 평소에도 이곳 때도 하고 싶었던 일이고 그랬는데 모처럼 그런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서 네네. 제가 얼른 그 대표님께 전화부터 하고 2016년 11월부터 네. 동대구역에서 서울 수서역까지 STR 기차를 타고 SRT SRT입니까? 기차를 타고 예, 기차를 타고 매주 일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6개월간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요. 예. 사실 저도 물론 경험이 없지만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라면 배우자의 부재라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겪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직접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그걸 이겨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참 대단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현재 활동을 하신 지는 그럼 한 5년째 돼 가시는 건가요? 횟수는 6년째 됐어요. 6년째. 네. 직접 현업에서도 좀 만나보신 적 있으시죠? 아, 그럼요. 네. 저하고 같이 한 무대에 많이 제 쇼에 함께 하셨고요. 또 인문학 수업부터 시작을 해서 또 뭐 보컬 수업 같은 거 또 제가 좀 이렇게 특강처럼 주최했던 그 내용에 함께 참석을 하셔서 공부도 같이 하시고 근데 공부하는 자세가 끊임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가 새로운 것들을 우리 주최를 하게 되면 항상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셔서 필기 도구를 지참하셔가지고 꼼꼼하게 적어가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손 들고 물어보시고 학생같이 굉장히 순수한 소녀 같으세요. 평상시에도 그런 열정이 아마 또 오늘의 또 박설아님을 있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 전혀 다른 분야에 도전을 하시니까 사실 주변에서도 많이들 처음엔 놀라셨을 것 같은데 반응이 어떻든가요? 역시 박설아답다. 네, 왜냐하면 항상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일을 시작을 참 잘해요, 제가. 그래서 도전을 참 잘하는데, 이 일을 한다니까 친구들도 그렇고, 제 제자들도 그렇고, 역시 할 만한 일을 하시구나. 할 만한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네네. 또, 저희 아이들도 엄마의 그런 활동을, 꾸준히 지지해주고, 쇼가 있으면 항상 와서 사진도 찍어주고 자녀분들이요? 꽃다발 들고 와서 엄마를 축하해주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특히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는 모델이니까 어디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산책을 가든지 놀러 가면 항상 아들이 사진을 찍어줘요.
그런 게 제가 모델 활동에 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포즈를 잡는다든지 워킹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좀 젊은 친구들 그리고 다 자녀분들과의 소통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선생님, 시니어 모델 준비하는 분들 주변 보시면 어떻든가요? 이제 무대에 오르신다라는 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일상에서 뭐 엄마로서 또 자녀 저기 남편의 어떤 부인으로서 네. 살아오다가 모델이라는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아주 특별한 자기 당신의 인생의 특별한 어떤 만남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더 많이 함께 해주려고 하고 또 무대 밑에서 정말 아까 같이 꽃다발들을 건네주고 또 포옹하고 또 어떤 엄마와 딸은 같이 또 부둥켜고 우는 모습도 봤어요. 그래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멋있었어? 라고 예, 그런 네. 반응들이 되게 보기 좋은 사회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네.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님에서 이제는 모델로 어떤 부분이 가장 달라진 부분일까요? 아, 제가 이제 이 모델 활동을 6년째 하고 있는데 어떤 새로운 각오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유지영 교장 선생님께서도 늘 하시는 말씀, 품격 있는 모델이 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항상 하셔요. 네. 예, 그러다 보니, 이 모델로서의 그 외형적인 그 외에도, 네. 예, 스스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정말 품이 있는, 품격 있는, 예, 그런 모델, 내 스스로에게도 만족하고, 또 주변 모든 분들한테도 말 그대로 모델이 네.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 예, 그런 것이 좀 많이 또 달라졌고, 또 워킹을 할 때 일상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바른 자세, 예, 바른 걸음으로 워킹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은, 아, 워킹이 다르다, 멋있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솔직히 사실 어느 누가 지금 이 외모와 그 다음에 걸음걸이, 그 체형, 뭐 자세 67세라고 사실 믿기지가 않죠. 그런 만큼 사실 앞으로도 또 무궁무진하게 또 목표 또 지향하는 바 있으실 것 같은데요. 목표가 전 좀 책을 많이 읽고 또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동안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6년간의 이 여정을 제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책을 한 권 내고 싶은 예, 그런 시니어 모델에 대해서 그렇죠. 예, 자서전을 직접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서전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에세이 같이? 에세이지. 예, 예. 잘 보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책에 한 줄을 한 줄을 나오시네요. 예, 그렇게 쓰고 싶고 예. 또 제가 아직 뭐 신체 연령 뭐 정신 연령도 저는 젊다고 생각하니까 네네. 또 후배들을 좀 더 이 분야에서 가르치고 싶은 그런 열정도 와. 열망도 있습니다. 전직 네. 교수님다운 목표가 아닌가 합니다. 네. 아, 충분히 이루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끝으로 이 시니어 모델을 지망하는 많은 후배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처음 출발했을 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나의 그 프로페셔널한 그런 자세, 망가심 이런 거를 꾸준히 유지, 발전시키면서 모델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두 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네. 박사라님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저희 모델스쿨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는 언제 가장 좀 하루를 보내면서 뿌듯함을 느끼세요?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키울 강아지가 있어요. 아, 강아지. 네, 우리 강아지 세 마리를 보는 순간 너무 행복하죠. 네. 그때 뿌듯함을 느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딱히 제가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거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확실히 조금 원동력을 느끼고 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다짐만으로도 참 뿌듯함이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항상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다 보면 뭔가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요. 저희 시니어 모델스쿨과 함께 여러분들의 성장 함께 언제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 알찬 수업으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티턴을 하는 거예요. 지금 또 난이도가 좀 갑자기 바뀌었죠. 네. 네. 쉽지 않아요. 자, 제자리에서 해볼게요. 네. 먼저 단추 푸는 거. 카메라나 우리 네. 그 관객 분들 보시는 입장에서 이 멋있는 이 손의 모양이라든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바로 넣는 거예요. 아, 자, 디테일이 있어야 되네요. 네. 살짝 틀어주는 거예요. 살짝. 저게 처음에 이제. 아는 동생이 언니한테 딱 맞는 문화센터에 이제 워킹반이 생겼다고. 아. 활동하는 영역이 그닥 넓지는 않은데 꼬박꼬박 빠지시지 않고 그래요. 그 분야를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네. 인증을 하셨네요.